토지 38회입니다. 서희가 입원실로 옮겨진 뒤 길상은 용정의 기별을 부탁하기 위해 복지 공물상을 찾아갔다. 아니, 얼굴은 왜 그리 되었소? 은씨는 의아해하다가 길상의 대강 형편을 설명하자. 저런! 아이쿠, 생판 날벼락을 맞았구먼. 예, 보게야! 여기 미음 한 그릇 내오너라.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가 어디야? 병원입니다. 병원? 용정수 오실 때 병원 가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된 거지 뭡니까? 반가워서 가슴이 뭉클한데 길상은 환한 소리로 오금을 박는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길상이 네가 왜 걱정이지? 누구 훈계한 게야? 왜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는가? 그 원인과 결과가 한꺼번에 상기되어 그러는 걸까? 서희 얼굴에 도끼가 피어난다. 귀찮아서 그렇지요. 그럼 가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귀찮아도 별 도리가 있습니까? 가버릴 수 없지요. 누구 놀리는 게야? 움직이지 마십시오. 갑갑해도 참으셔야 합니다. 뼈가 붙을 때까진 뼈는 부러졌지만 잘못될 염려는 없답니다. 듣기 싫어. 더 이상 짓거리면 여기서 뛰어내릴 테야. 병신이 되면 어떻다는 게지? 상관 말어. 서희는 소름이 목구멍까지 꾸역꾸역 차오르는 눈치다. 길상의 마음을 모를 리 없다. 기뻐서 안도해서 그러는 것을. 복지 공물상에 가서 부탁을 해놨습니다. 용정에 사람을 보내달라고요. 월선 아지매가 오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서희는 가슴 위에 두 손을 깍지 끼면서 대꾸가 없고 길상은 의자의 등을 바싹 붙이며 침묵과 밤과 병실의 공간과의 대결을 준비한다. 이상한 마을이었다. 마을이라기보다 이상한 곳이라 해야 옳았다. 몇백 년을 묵었는지 연륜을 알 수 없는 늙은 수양 한 그루가 넓은 둘레에 그늘을 드리우고 서 있었다. 수양 그늘에 의지하듯 초막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는 초막보다 반듯한 마구간 건물이 있었다. 허우한 벌판에 나무라곤 그리고 집이라곤 그것뿐이었다. 흰 수염이 앞가슴을 덮은 노인이 탁자 앞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청나라 늙은이 모습이다. 좀 쉬어가겠습니다. 길상은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고 말했다. 그러시오. 조선말이었던 것이다. 차 한잔 드시려오? 노인이 물었다. 네, 주십시오. 목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럴 테지. 주전자를 기울이며 노인은 차 한 잔을 따라준다. 이 동리의 이름을 뭐라 하는지요? 뭐 동리랄 것도 없겠소만 이름이 있긴 있지. 귀마동이라 하오. 귀마동이라고요? 돌아올 귀 말마 귀마동이요. 이상한 이름이군요. 길상은 초막보다 큰 마구간 쪽으로 눈을 보낸다. 귀마동, 귀마동. 말을 빌릴 수 있겠구나. 어르신, 눈에 보이는 것은 허허벌판인데 이 근처에는 도통 인가가 없는 모양이지요? 그렇소. 혼자 사시는지요? 그렇소. 아무도 없이 정녕 혼자 사시는 건가요? 말 두필 이외엔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없고 그뿐이겠소? 이 귀마동에는 들짐승, 날짐승도 없다오. 노인은 빙그레 웃는다. 길상은 우간 스님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사방을 둘러보시오. 지나가는 절세들도 쉬어갈 나무라고는 이 버들 한 그루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혼자 사시게 되셨습니까? 글쎄, 아마 전생의 업으로 하여. 출가한 몸으로서 정행을 아니하고 십계를 지키지 아니한 업보 탓인 듯하오. 젊은이. 네? 젊은이는 어째 혼자 왔소? 혼자 온 게 뭐 잘못된 일인지요? 무슨 까닭이라도? 까닭이 있지. 네, 이곳에서 700년을 살고 있소이다만 혼자 찾아온 나그네는 젊은이가 처음이니 하는 말이오? 700년을 이곳에서 사시었다고요? 그렇소. 말이 돌아오지 않아야만 이곳을 떠날 수 있을 텐데 말이오. 신선 노름의 도끼자루 부러졌다는 얘기를 못 들었구려.
그렇다면 어르신께서는 신선이다 그 말씀이요? 하하, 나는 그저 마구간에 말이나 지켜주는 마부에 지나지 않소. 그래요? 혼자 찾아온 나그네로선 제가 처음이라 어찌 그랬을까요? 그걸 몰라서 나도 물어본 게요. 반드시 두 사람이 찾아왔었지, 사내와 여인이 함께. 사내와 여인이? 이곳에 오는데 그럴 만한 약속이라도 있다 그 말씀이시오? 약속이라. 아니지, 그건 발언 때문이지. 무슨 발언입니까? 이 벌판을 지나서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면 강이 하나 있어. 그 강을 건너려고. 그 강은 혼자 외롭게 건너는 황천길의 삼도천하고는 달라서 남녀 한 쌍이 건너는 강이오. 건너기만 하면 사내와 여인에게 이별이 없어진다는 게요. 그래서 모두들 그 강을 건너갔나요? 아무도 단 한 쌍도 건넌 일이 없었지. 서인은 도망칠 생각까지 했다고 말하지 않았나. 어째서 강을 못 건넜을까요? 젊은이는 이 동네 이름을 물었었소? 네. 귀마동, 말은 돌아온다는 뜻이요. 돌아온다는 것은 강을 못 건넜다는 게 아니겠소? 이곳을 찾아드는 사내와 여인은 아름답고 씩씩하고 그리고 젊지. 암, 젊고 말고 새필 같은 눈들을 하고 있지. 사내와 여인이 이곳을 찾아오면 나는 말 두피를 마구간에서 내어주는 게요. 그네들이 말에 오르고 나란히 떠날 때 이르는 것은 말고삐를 놓으면 죽는다는 말인데 그 말을 세 번 되풀이하지. 말고삐를 놓으면 죽는다고. 해가 떨어질 무렵 그들은 건너갈 강을 향해 떠나는 게요. 나란히 떠나는 말 두피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명경 같은 둥근 달이 떠오르지. 벌판 저 너머 말 두피리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녁 이슬을 맞으며 나는 바라보는 게요. 제발 이번에는 돌아오지 말아라 빌면서 말이오. 그러나 그들은 어김없이 돌아왔었소. 한데 사내와 여인은 옛날에 그들이 아니오. 머리칼은 햇볕에 타서 사물 모양으로 노랗게 뜨고 얼굴에는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같은 굵은 주름, 거미줄 같은 잔주름, 이빨은 빠져서 양볼이 꺼지고 파파할멈 할아범의 모습들이요. 허나 그보다 슬픈 것은 사내와 여인이 서로를 알지 못하며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일이었소. 그네들은 타인이며 먹구름이 몰려오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게요. 제가끔 자기 갈 길을 탄식하는 게지. 그들은 어째서 백발이 되도록 강을 건너지 못하고 돌아왔을까요? 왜 서로 헤어져서 동쪽과 서쪽에서 돌아왔을까요? 끝도 없는 벌판을 가다 보면 지치고 정신이 멀어지고 그리고 심한 졸음이 오는 게요. 사람을 태운 채 말이 혼자 저절로 가는 게지. 그네들은 말고삐를 잡은 채 나란히 가던 말과 동과 서로 갈라지면서 차츰차츰 멀어지면서 그리고 되돌아오는 것을 모르거든. 한데 꼭 한 쌍 이곳에서 떠나 돌아오지 않은 사내와 여인이 있긴 있었지. 강을 건넜다 그 말씀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어느 날 해걸음에 말한필이 돌아왔었지. 그건 빈말이었소. 여인이 죽은 게요. 말고삐를 놓아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게요. 사내는요? 가다가 역시나 그들은 서로 모르게 길이 갈라졌을 게고 그러다가 뒤늦게 깨달았을 게고 찾아 헤맸었겠지. 그러다가 필시 여인은 말에서 떨어져 죽었을 게요. 사내는 그럼 돌아왔습니까? 아니, 아직도 벌판을 방황하고 있겠지. 어르신, 그럼 그 돌아온 말 제가 탑시다. 어쩌시려고? 혼자 강을 건너보겠소. 허허, 혼잔 못 가는 곳이란 말씀이요? 그럼 좋소이다. 내 그 방황하는 사내를 찾든지 아니면 죽은 여인을 찾아오겠소. 여인은 흔적도 없어졌을 게고 짝을 잃은 말도 이미 죽었소. 저기 마구간이 있는데도요? 본시 네 필이었는데 두 필이 남아있을 뿐이요. 한데 자네 죽은 여인이 누군지 아나? 벼랑간 노인의 어투가 싹 달라졌다. 그 여인은 바로 서희의 모친 별당 아씨였느니라. 뭐라고요? 여인을 찾아 헤매는 사내는 구천이 알겠느냐? 구천이 이놈이야. 으하하, 입을 크게 벌리고 병력 같은 소리를 내며 웃는다. 스님, 우관스님? 그래, 이놈 길상아. 스님, 길상이 옳시다.
이놈 길상아, 너 여기 뭐하러 왔느냐? 돌아가지 못할까? 이 천하의 못난 놈 같으니라고. 스님! 외치다가 길상은 제 목소리에 소스라쳐 눈을 떴다. 꿈이었다. 그새 서희는 잠이 깊이 든 것 같다. 반드시 누운 몸의 부피는 침대 수평과 거의 엿비슷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지가 않다. 다만 다리 부분 쪽이 솟아올라서 새까만 짝유리에 곡선을 그어놓고 있다. 입원하신 분 누이 동생이 아니라 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이신가요? 조수가 물었다. 네, 저 될 사람이요. 아, 그러시오. 조수는 약재실로 들어가고 길상은 병원을 나온다. 아이고, 길상아. 아, 아지매. 월선이는 바삐 다가오고 기별하러 갔었던 복지 공물상의 일꾼은 길상한테 인사를 하고 나서 가버린다. 애기씨가 어떻게 되셨노? 괜찮습니다. 지금 주무시는 거를 보고 나왔는데 아줌매는 곧장 오시는 길이지요? 웃냐? 그럼 저녁을 먹고 들어갑시다. 저녁이고 뭐고 무슨 경황에? 정말로 애기씨는 별일 없겠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 지금 저녁 먹으러 가는 길이니까요. 길상은 월선이 등을 밀다시피 그들은 밥집으로 들어간다. 혼자서 네가 욕받구나. 운수가 좋았지요. 다리뼈가 좀 잘못돼서 그것 때문에 여러 날 병원에서 묵어야 할까 봐요. 나는 용정에 가야 하니까 아지매를 오시라 했지요. 장사를 못해서 미안하지만요. 별소리를 다 한다. 장사고 뭐고 맞자가 엎어졌다 하길래 처음에는 놀랬다. 참말로 잘못되는 거는 아니겠지? 뼈만 굳어지면 그런 염려는 없을 거라 의사가 장담합디다. 그만 되기 천행이다. 용정에는 별일 없겠지요? 무슨 일이 있겠노? 밥상이 들어왔다. 아침도 제대로 못 들었을 건데 다 자셔야 할 겝니다. 애기신 밤에 통 주무시질 못해요. 대신 낮에 눈을 붙이는데 한밤중이 되면 허기가 들지요. 월선은 길상의 얼굴을 쳐다본다. 상체기가 났구나. 길상아, 야, 나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여기 옹시로. 누군데요? 와, 그 윤선생이라고 홍의학교 선생질하던 사람 니도 알제? 알지요. 우리 집에 국밥도 잡수러 오시고 해서 홍의학교 선생이고 해서 인사를 했더만은 와 그리 놀리는지 모르겠더라. 뭐하러 회령 왔느냐 하길래 애기씨 다친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어찌나 꼬치꼬치 묻던지. 그 사람이면 뭐 이상할 것도 없지요. 월선의 말을 잘라버린다. 강가에서 두들겨 팬 일이 생각나기는 했지만 길상은 대수롭게 여기질 않았다. 그게 아니고 나도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세상에는 흔히 닮은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마는 누굴 만났기에요? 저 김평산이 그 사람. 말을 해놓고 월선은 겁먹은 눈으로 길상을 쳐다본다. 죽은 지가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얘기가 왜 나오지요? 그걸 모르나? 그래도 살아심은 50이 다 돼갈 건데. 얘기를 한다기보다 월선은 생각을 하며 말을 흘리는 것 같다. 아무래도 30살은 가깝게 보이던데. 그러니까 내가 하동에서 주막을 할 적에는 그 사람 나이가 34대신가? 처음에는 윤 선생 보고 인사를 하느라고 몰랐는데 옆에 있는 거를. 그럼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 말입니까? 함께 노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마. 잘 아는 사이인가 보던데. 잘 아는 사이라고요? 비로소 길상의 얼굴이 긴장한다. 김평산이 그 사람한테 아들 형제가 있는 걸 아지매도 아시지요? 그라모 알지. 둘째 아는 심덕이 고봐서 내가 데리고 있을라 하기도 했는데. 큰 아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아사 못 봤구마. 거복이라고 형편없는 망나니였지요. 나보다 한 살 위였던지. 그러니까 30 가까이는 됐을 겝니다. 한복이는 어머니를 닮았고 거북이 그놈은 지 애비를 성품 용모 그대로 닮았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 큰아들끼라 그 말가? 제가 보지 못했으니 뭐라 할 순 없지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도 많고 하지만 윤과 그놈하고 아는 사이라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긴 듭니다마는. 윤 선생이 아니고 윤과 그놈이라는 말에 월선이 놀란다.
윤과 그놈은 행실이 좋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났지요. 쫓겨났다고? 야, 몰랐습니까? 그거사 뭐. 월서는 또 먼지 우물쭈물한다. 그러니 아침에도 홍희 선생이거니 생각지 말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밀정이 앞잡이라는 말은 참아 못하고 그러다 보니 말의 내용이 묘하게 되어버렸다. 행실이 좋지 못한 것도 그렇지만 수상쩍은 데가 많아서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부언한다. 수상쩍은 데가 많다면 그러고 본게 아닌 게 아니라 이상타 싶기는 싶더라마는 뭐를 어쨌기에요? 이런 말을 해서 좋을지 모르겠다마는 저 송의 그 아한테 편지지를 자꾸 하는 모양이더마. 나도 마음속으로는 선생지라는 사람이 남의 제니아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아니 그럼 며칠 전까지 용정이 있었다 그 말입니까? 그런 같더라. 하숙집에 국밥 날라달라고도 하고 송해가 더러. 길상은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느낀다. 윤희병이 용정을 떠나지 않았고 더군다나 송해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서희가 부상당한 일을 꼬치꼬치 묻더라는 조금 전에 월선의 말도 상기된다. 그럼 그 돼지상의 사내는 설마 거북일까? 저 여자가 무당집 월선이고 이서방을 따라왔다 그거야? 이미 어맹가 칠성이 계집인가? 그 여잔 이서방 아들을 낳았다. 흥, 인연치고는 고약하구먼. 고약해? 이마살을 모으며 월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김두수 입가에 일그러진 웃음이 맴돈다. 무당집이라면 생생한 기억이다. 자풀이 우거진 폐가였던 그 집. 깨어진 질그릇이며 퇴색한 종이꽃들이며 집 썩은 물이 간장처럼 늘 깨어있던 뒤란 처마 밑이며 솥은 누가 걷어갔었는지 허무하게 뚫어진 속건 자리에선 썰렁한 냉바람이 불었었다. 집에서 쫓겨난 밤이면 흙바닥이 된 그 퇴락한 방에서 더러 잠을 자기도 했었다. 그러나 김두수는 월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월선이 마을을 떠날 때 두수는, 아니 거보기는 어린아이였었다. 돌아온 월선은 읍내에 주막을 차렸으므로 만나본 일은 거의 없었다. 월선의 뒷모습에서 눈길을 거둔 김두수. 가만히 있자. 지금부터면 좀 이르겠고 일단 여관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군. 저녁이나 먹고 나서. 중얼거리며 발길을 떼놓는다. 윤희병도 함께 걸음을 옮긴다. 김주사. 여관에 들어서자마자 가짜배기 상아물 뿌리를 물고 있던 여관집 주인 사내는 대기하고 있었던지 김두수를 반긴다. 또 왜 이러시오? 조씨가 이러면. 나는 바빠질 걱정부터 먼저 하게 되더군요. 김두수는 꽤나 점잖게 말을 하고 십여 세나 연장인 주인 사내는 휘무시 웃는다. 이들 사이는 단순한 주객만은 아닌 듯하다. 술상 내오라 했으니 저녁은 나중으로 미룹시다. 굴다란 눈이 긴 얼굴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는데 윤희병은 안중에 없는 태도다. 우린 저녁 먹고 갈 곳이 있소. 허허, 내 김주사 갈 곳 알지? 술 좀 마시고 갔기로 뭐 나무랄 위인도 아니겠고 김주사 처지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소? 네, 그럴 줄 알았지. 하하, 김두수는 만족스럽게 웃는다. 하기야 양경부 그 사람 나한테는 꼼짝 못하지. 그놈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여보게 김군, 날 좀 봐주게. 여보게 김군, 아무개한테 말 좀 잘해주게. 하하하. 김주사 오래간만이요. 호들갑인지 거짓말인지 등치고 간 빼먹는 소리 그만하소. 아침에 보고서 오래간만이요. 어찌 그리 인정사정도 없으실까? 술상 들여오는 게 오래간만이다. 그 얘기 아니요. 그거야 내 탓이요? 아주머니 탓이지. 언제 내가 술상 맞았디까? 아이쿠, 이래서 김주사를 못 당한다니까. 그저 젊은 사내라면 사죽을 못 쓰거든. 주인 사내가 혀를 두들기는데 아마도 이들 수작은 이들 내외의 환대 방법인 모양이다. 영감, 눈 무서워서. 그럼 김주사 난 물러갑니다. 윤 선생이라 하시든가.
사내는 또다시 굵은 눈망울을 굴린다. 그렇소. 주인장, 그거 잘 봐주시오. 우리네보다 유식쟁이다. 그거요? 김두수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굴려보듯 말하고 웃는다. 윤선생? 저 내 좀 받으시오. 주인장. 예, 김주사. 부탁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온 사람도 숨 넘어가겠소. 고분고분하는 것만도 아닌 성싶고 실상 김두수도 짓거리는 말과는 달리 상대를 한수 놓고 대하는 것 같다. 부탁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이놈의 숙박인지 뭔지 골치가 아파서 말이오. 지난 7월이든가 그놈의 숙박 규칙이라는 게 생겨서 아주 귀찮게 됐다 그 말인데 24시간 내로 신고하라. 새 법이지. 안 하던 일을 하려니 자연 잊기도 쉽고. 벌금 물었군요. 벌금뿐인가요? 잘못하면 구류 처분까지 한답디다. 설마 조씨가 그런 꼴이야 당하겠소? 눈에 명대껍데기 붙이지 않은 다음에야? 주인장이 되고 조씨가 되고 알쏭달쏭한데 윤희병이 순간 속을 차릴 모양이다. 그야 그렇겠지만 성가시다 그거지. 앞으로는 이 친구한테 부탁하시오. 안성 맞춤일게요. 김두수는 윤희병을 손가락질하며 가리켰으나 주인 사내는 들은 척도 않는다. 실상 벌금쯤은 별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사람이 자주 나오게 되면 여관업에 지장이 있다 그거요. 그렇지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회령이 길목이니까 엄중히 하긴 해야겠잖소? 그걸 네 모른답디까? 나도 허수아비가 아니니 내게 맡겨라 그거지. 나중에 양경부 만나거든 김주사가 말 좀 하시오. 알았소, 알았소이다. 김두수는 미묘하게 웃다가 실적을 올리겠다 그거지요? 그렇지, 장사도 하고요. 눈꺼풀을 찌울리니 굵은 눈망울이 또 움직인다. 윤희병을 보면서 말은 김두수에게 빤히 아는 일인데 하기야 새삼스럽긴 하지.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간다. 김두수는 다부진 산도야지요. 산에는 구렁이다. 요즘 소장사하는 사람들 재미 보았다더구먼. 블라디보스톡 방면에 나간 것만 하더라도 우피를 합해서 2만 5천 두라든가.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나는구먼. 김주사, 또 뭐가 있어? 흑룡강 그쪽 방면에 가본 일이 있어? 없는데요. 가볼 생각 없어? 멀어요. 할 일이야 많다면 많지. 흑룡강 방면이라? 그곳 동태를 조사해 놓은 것은 그거 아주 쓸모있는 일을 깨고 그곳에서 연해주로 빠져나오는 것도 재미있는 일을 깨고. 김두수의 얼굴이 심각해진다. 그러나 사내는 다시 말을 흐트려 버린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추서방이라고 주객간으로 사귀어온 처진데 말이오.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추서방이 수일내 흑룡강 방면으로 떠난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무슨 일로 가는데요? 그 말 대꾸는 없이 지금 그곳은 한 대목일게요. 장에 벌어지는 시기니까. 장에는 감나가는 못피다. 노경은 철이 지났으나 심심치 않게 나돌 깨고 지금 이곳서 떠난다면 가만히 있자. 아, 다소 시기가 늦은 편인데. 그러니까 주서방이가 뭔가 하는 사람 장사꾼이다 그 말이요? 암요. 장사꾼 치고도 아주 수십 가지 재주를 지닌 사람이지. 특히나 중국말이라면 본바닥 중국놈 뺨칠 지경이고 만주말도 썩 잘하지요. 그만하니까 잔악한 중국놈들 제쳐놓고 그곳까지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겠소? 그러니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길잡이인 구엘레야 어디서 구하겠소? 김두수는 돌연 주인산의 얘기를 중단시킨다. 이거 늦어지겠소? 저녁 주셔야지. 아, 그러시오. 윤희병에게 인사를 하고 나간다. 지체 없이 저녁이 들어왔다. 마신 주량이 많지는 않았으나 김두수는 빈속에 집어넣듯 왕성한 식욕이다. 해병아리 같은 놈. 한번 비틀면 목뼈가 똑하고 부러지겠다. 오냐, 아직은 네 놈을 좀 써먹어야겠으니 순풍을 보내주마. 시선을 느낀 윤희병도 힐끔 올려다본다. 왜? 심화가 나서 그러나? 그 계집애가 죽고 사는 건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일이야. 아까 노상에서 윤희병이 월선에게 꼬치꼬치 물어서 알아낸 일, 서희가 부상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살아주는 편이 낫지. 형편 보아가며 울고 먹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말이야. 그 계집애가 죽었다 해서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을 것도 아니겠고. 태평스럽게 말했으나 그의 심중이 착잡하긴 하다. 죽은 소희 부친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고 다음은 일당이 관가에 끌려가서 무참하게 처형된 전후 사정이 상기되었고 가지가지 소문과 낭설로 반죽이 되어 골수에 남은 아비의 죽음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보복에 이를 갈다간 맥이 쑥 빠지곤 한다. 만일에 그 여자가 죽는다면. 그렇지요. 김과 그놈 팔자가 쭉 늘어지는 거지요. 밥상에서 물러나 앉으며 윤희병은 잠옷 비애스러운 표정으로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김간지 박간지 그놈의 성을 어찌하노? 흥! 길상의 근본을 알고 있는 말이지만 사정을 모르는 윤희병은 그저 지나는 말로만 듣고 넘긴다. 김두수의 표정이 험악하다는 것을 느끼긴 했으나 내 생전 김과 그놈이 거꾸러지는 걸 보아야겠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날 밤 일을 잊을 수 없을 겝니다. 윤희병이 길상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느끼고 있는 원한은 다분히 불순한 것이다. 길상에게 구타당하고 수모를 당한 것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의식이 있다. 나는 김두수 당신 때문에 수모를 당한 것이요. 구타도 당한 것이요. 하는 공로의 주장이 있고 그런 나를 당신은 끝까지 보아주어야 한다는 다짐도 있다. 나도 매몰찬 사네요. 독한 놈이 어디 따로 있답니까? 마음먹기 탓이지요. 마음 한번 모질게 먹으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길상을 앞세워 김두수에게 간접으로 주는 으름장이다. 아니 차라리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애소였었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윤희병의 생활은 다급했다. 그러면 갈질이라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제기랄 무슨 놈의 돌이 밥 먹으려다 이빨 부러지겠다. 경우에 따라서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나는 그네들 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졌고 김과 그놈이 나를 아주 영영 매장해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개처럼 두들겨 맞은 것도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보다 윤희병이가 상위학교 교사 윤희병이 이러고 저러고 했다는 소문이 문제이지요. 이젠 햇빛 아래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학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됐으니 도장이 쾅 찍혀버렸지요. 그놈 때문에. 하지만 나도 살아야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내 편에서 칼을 먼저 들어야 한다 그겁니다. 기왕의 편은 갈리고 말았으니까요. 아참, 그걸 니 모르나? 그러니까 자넬 여기까지 데려온 거고 오늘 밤 양경부 집에 가자는 거 아닌가? 그건 압니다. 오늘 밤 나하고 같이 가자. 가면 알게야. 양경부 그 사람 내 말이면 다 들어주게 돼 있어. 자네한테 순서 한 자리 내주는 것쯤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야. 순서 보담은? 하고 어정쩡해한다. 순서 보담은 헌병대 보조원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순사부도 아니고 순사야? 글쎄 경찰보다는 헌병대가. 곧바로 그러진 못해. 순사로 있다가 오기는 쉬워도. 하고 김두수는 역정을 버럭낸다. 자네 도시 건방진 놈이다. 감지 덕지에도 못할 텐데 매맞고 쫓겨난 게 내 탓이야? 순사도 너에겐 흥감하다. 뭐 대단한 일 했다고 니놈이 변변했으면 그깟일로 탈로 됐을까? 하지만 원인으로 말하면은 듣기 싫다. 예배당에 붙어서 어느 꽃구랭이나 배웠다고 니 눈엔 하늘이 돈짝만큼 배냐? 허참 가소로워서 배고픈 놈 밥 먹여주니까 뭐까지 내놓으란다더니 이봐 윤가야 코밑이 길지도 않은데 왜 그리 뻔뻔하냐? 붙어있을 모가지가 붙어있는 줄 아냐? 흥 누군 못나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근본을 따지자면 땅 파먹던 상놈의 새끼들이 야소교 믿은 덕분에 선생이다 교사다 그런 따위 유가 아니란 말이야. 건방진 놈 때가 때 같으면 내 앞에서 하정배나 할 놈들이 도무지 아니 꾸어서 따따붙다 빌어먹을 소 틀리면 다 때려 부숴버릴 테다. 윤희병의 얼굴이 새파래진다. 답답한 것은 니놈이지 내가 아니란 말이다.
내가 안 잡아주면 네 놈이 청유리 집 머슴이나 될줄 알아? 누가 잡아주나? 누가? 그야, 혀는 짧아도 침은 길게 뱉고 싶다. 흥, 마음대로 해봐. 그게 아니고, 아니, 형님 시키는 대로 하겠소. 네 놈이 달가워하지 않는 순사직도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순사질 하기 전에 내게 해줘야 할 일이 남아있다 그거야. 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뭔고 하니 연출을 다녀와야 한다 그거야. 연출호요? 금녀가 연추에 있어. 그녀를 자네가 가서 끌어내야 한다 그 말이야. 네? 놀라기는 왜 놀라지? 금녀를 어떻게 해 제가? 자네밖엔 데려올 사람이 없거든. 금녀가 따라올까요? 그건 부딪혀봐야 알 일이고 자네 수단에 달린 거지. 내 생각엔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년도 그 바닥에 가서 색다른 물을 먹었을 테니 호락호락 넘어오진 않겠지. 그러니 두만강을 넘을 생각은 말아야지. 가령 길림 쪽이라든가 그쪽으로 유인해 가야 할 게야. 이제는 그 여자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자네 지금 그대로 그런 꼴을 하고서 찾아가면 금녀 같은 그런 계집은 마음이 움직일 거야. 김두수한테 쫓기고 있다. 너 없이는 못 살겠다. 함께 도망가서 숨어 살자. 그런 식으로 말이야. 제기랄 그런 것까지 말해야겠나? 나를 어떻게 믿고서 만일 연추에서 금녀하고 함께 산다면 정말 형님은 안심하고 날 보낼 수 있습니까? 떠보듯 조심조심 묻는다. 김두수는 씩 웃었다. 밀정놈이 어떻게 그런 곳에 발을 붙이고 산후 목숨이 오락가락. 왜 내가 못 가고 자네를 보내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절로 알 일 아닌가? 그렇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니지. 자네라면 당분간은 염려 없어. 당분간은. 그러나 용정하고 연추 사이 일함내 독립운동함내 하는 자들의 내왕이 수시로 있고 보면 자네가 상해 학교에 있었던 것은 첫째 금녀가 아는 일이고 비밀이 오래 보장될 수는 없지. 금녀를 끌고 간 놈들이 모두 그런 패거리니 그만큼 경계도 할 게고 말이야. 실상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좋아. 자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네 비밀을 폭로해버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목숨 잃을 생각이랑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게야. 곱게 그녀를 데리고 와준다면 직업도 얻을 수 있고 그 길에서 출세할 수도 있는 일. 제기랄 왜 이리 복잡하지? 아무튼 밤에 다시 상의하기로 하고. 김도수는 후다닥 일어선다. 하여간에 이제 나가자고. 꽤 저물었구만. 김두수가 윤희병을 데리고 찾아간 곳은 외식으로 된 관사집이었다. 오는 길에 김두수가 부부상 아들이니 상놈 출신이니 어쩌니 하고 헐뜯던 말과는 달리 일본 옷을 걸치고 있을망정 선비 같은 풍모에 몸짓이 세련돼 보였으며 냉정한 인상이었다. 그리고 그의 처는 그저 수수해 보이는 일본 여자였다. 그 일본 여자한테 말을 거는 김두수의 일본말은 아주 유창했다. 윤희병은 묘하게 김두수 능력에 신뢰 같은 감정이 있는 것을 깨닫는다. 오래간만이군. 안께. 양경부의 음성은 부드럽고 친숙하게 울렸다. 한번 찾아뵙는다는 것이 늘 바빠서요. 그랬을 테지. 바빴을 게야. 한데 이분은? 네, 윤군. 양경부님한테 인사하게. 처음 뵙겠습니다. 윤희병 올시다. 용정서 학교 교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 일을 돕다 보니 학교도 쫓겨나게 되고 해서 제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경부님께서 봐주실 줄 믿고 오래간만에 인사도 드릴 겸 이 친구를 데리고 왔지요. 자네 일을 돕다가 실직을 했다면 내가 힘을 써야겠지. 부탁합니다. 염려 말게. 김두수는 익살스럽게 윤희병의 무릎을 쥐어박는다. 이 친구야. 아, 네, 감사합니다. 당황한 윤희병은 아까처럼 두 팔을 짚고 절을 한다. 그럼 이제 용무는 끝이 났나? 네, 더 이상 무슨 염치로 부탁을 또 합니까? 그러면 오래간만이니 술이나 하세. 마침 좋은 술이 들어왔어. 시즈코? 시즈코? 양경표는 아내를 부른다. 하이. 대답과 동시 방문이 열리고 여자는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사케오다세 술래와 부드럽고 친숙을 느끼게 하던 음성과 세련되던 몸짓은 표변하여 난폭하고 천박하다. 하이. 여자는 앵무새처럼 대답하고 방문을 닫는다. 까치 걸음을 연상케 하는 발소리를 내며 그러고는 잠잠해졌다. 부드러웠던 음성이나 세련된 몸짓은 그의 인품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김도수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랬던 것 같다. 술상이 들어왔다. 댄잎 무늬가 있는 하얀 도쿠리에는 따스하게 데워진 일본 술이 들어있었고 장종지보다 작은 일본 술잔 사카즈키는 유니병의 눈에 앙증스럽게 보였다. 술을 마시는 유니병을 내버려 둔 채 양경부와 김두수는 저희끼리 얘기를 나누다가 헌데 내 말 들으니 달포전에 일을 저질렀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질렀다면 아니한 일을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실패는 했지요. 한두 번의 실수는 병가상사를 하지 않습니까? 허나 역시 시끄럽지. 시끄러울 것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대일본 제국의 안녕을 위해 숨구멍을 틀어막지 못한 것이 유감일 뿐입니다. 김두수는 빈정거리듯 말하는데 상대방의 가하는 은근한 압력이다. 그야 누가 모르는가. 하지만 그런 건 마지막 쓰는 수단일 게고 온정을 베풀어서 귀순시키느니만 못하지. 듣자니까 뭐 최후 수단을 쓸만한 거물도 아닌 모양 아니야? 그런 자들을 모조리 처치하려 했다가는 연해주에 사는 조선인들은 다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 난다. 대일본 제국의 경부보 양준모 씨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올 줄은 이거 참말로 뜻밖입니다. 허, 또 시비야? 젊은 혈기가 가상하기는 하지만 선배 말도 좀 귀담아 들어야지. 온정을 베풀어서 귀순시키는 게 그야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요만 귀순을 해야 말이지요. 그러나 온정이란 남보기 좋게 도배질해 놓은 대일본 제국의 정책일 뿐 일선에서 뛰는 우리까지 그 말을 믿었다간 사방팔방 구멍이 숭숭 뚫릴 겝니다. 사실 나는 사방팔방 구멍이 뚫리는 일보다 내 목숨 날아가는 게 더 두려우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해삼 위에서 있었던 일이 어디 저의 사감으로 저질러진 일입니까? 대일본 제국에 충성한 결과로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생겼다면 어디 그놈이 좀도둑입니까? 살인 강도란 말입니까? 내 목숨을 노렸다면 독립군임에 틀림이 없는 게고 그러니 말입니다.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은 대일본 제국을 지키는 것과 추호도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나는 경찰 소속이 아닌 헌병대 소속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알았어, 알았다니까. 하긴 이 방면의 일이야 자네가 선배 아닌가. 김두수의 약점을 잡으려다 되잡힌 꼴이 된 양경부는 슬쩍 머리를 돌린다. 요즘에 느낀 건데 독립운동한다는 친구들 흉을 잡자고 하는 얘기는 아닐세? 어째 사람들이 왜소해지고 용렬해지는 것 같단 말이야? 오늘날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긴 했으나 본시 우리 조상들은 대인군자의 풍도가 있었거든. 총 몇 자로 짊어지고 독립할 거라는 꿈을 가지는 것도 황당한 얘기거니와 도무지 함께 뭉치는 힘이 없으니 말이야 바로 하지. 자네들이나 내가 조선 사람이면 틀림이 없고 비록 우리가 일본에 녹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일 한다는 친구들 좀 잘 나누어 주었으면 싶어. 한결같이 독불 장군이요 상투 보존하고 흰 배옷 입으면 애국자인 줄 알거든. 그게 그네들 철학이란 말이야. 어디 그들뿐이겠나? 국내 관직에 남은 위인들도 한결같은 생각이란 말이야. 동원해서 육방 관속을 거느리던 시절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는 밀려나게 마련이지. 월선옥의 손님발이 뜸해졌다. 거들어주던 새침이도 돌아가버리고 사방이 어둑어둑해 오는데 송이는 넋을 잃고 앉아있다. 홍이는 어찌 상계오젤까? 봉구가 거리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하마 오겠지. 혼자 가서 걱정이야? 선생님이 데려다 주실 건데 뭐. 송해도 중얼거렸다. 아까 점심 나절쯤에서 송선생이 월선옥을 찾아왔다. 송선생은 연추서 인편에 편지가 왔다는 말을 하며
정원의 집에 급히 전해주어야 할 편지인데 집을 모르니 홍이도로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해서 함께 나간 홍이 여직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아지망이는 언제쯤 오겠습니까? 물통에서 숟가락을 건져내며 봉구가 묻는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송이는 발악 소리를 지른다. 아흥이 어째 그렇매? 내가 어째기에? 얼굴이 헬쓱해지고 소리, 소리르. 송이는 외면을 한다. 흥, 멀쩡해서 돌아왔더구먼. 난 또 죽는 줄 알았지. 회령서 돌아온 길상에 대한 미움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것을 송이는 억제하지 못한다. 회령 병원에 가노라 하며 서희가 길상을 데리고 떠난 뒤 구구한 소문을 송이는 아직 사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회령에다 과부하고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에 꼬리를 물고 이번에는 서희와 혼이 날 거라는 거의 장담하다시피 하던 말들이 비상처럼 송의 마음에 흘러들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요즘이다. 길상의 마음이 자기에게 기울어지리라는 희망은 눈꽃만치도 없다. 단념을 한다기보다 단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송이에게 동정을 하던 달래 오망이조차 하늘의 별을 따라이 별 수 없단매 냉정히 말했었다. 흥, 사람 없어 시집 못 갈까? 지글지글 끓는 심화 속에서도 그간 시시로 호의를 보여온 윤희병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위안이 된다. 봉구는 국수 전에 물걸레질을 하면서 혼자 흥얼거리고 있었다. 어째서 홍이는 오제일까? 해가 짧아서 그렇잖아. 어째 방정이니? 하는데 손님이 들어섰다. 이 집 아주머니는 어디 갔나? 잘 아는 사이처럼 김두수가 묻는다. 회령 갔어. 회령하니 왜? 그럴 일이 있어요. 국밥 드릴까요? 두 그릇. 그런데 아주머니는 오래 못 돌아오는 게야? 글쎄요. 여기 아저씨인 소식이 있는지 모르겠네. 송이는 국쪽을 들며 예? 애매하게 대꾸한다. 김두수는 두 손을 싹싹 비비고 추서방은 이들 대화에 관심이 없는 듯 곰방대를 꺼내어 담배를 담는다. 김두수와 추서방이 만난 것은 사흘 전의 일이다. 회령서 한양여관 주인 사내의 주선으로 잠시 동안 대면하여 동행할 것을 양해 받았으며 추서방은 볼일이 있다 하여 그저께 용정으로 왔고 김두수는 윤희병을 연해주로 떠나보낸 뒤 오늘 용정에 온 것이다. 김주사, 예, 이곳에 며칠이나 묵으시려오? 담배불을 붙이며 묻는다. 2, 3일, 형편 봐서 하루쯤 일찍 떠날 수도 있을게요. 주소방은 담배를 몇 번 빨고 나서 재를 떨어버리고 국밥 사발을 끌어당기며 조용히 먹기 시작한다. 김두수는 송이를 살펴보면서 숟가락을 든다. 그러니까 길림에서 후란으로 간다. 그 말씀이지요? 예, 후란에서 흑룡강으로 곧장 갔으면 좋겠는데 지치아로에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지금 떠나도 시기가 늦는다고요? 늦었지요. 9월부터 겨울 수렵이 시작되는데 12월 초순에는 공세로 얼마간 모피를 바치고 그러고 나면 장이 열리거든요. 그 장에 대가야 하는 건데 늦었지요. 그런 물건을 구하지 못하겠군요. 지난해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추서방은 굉장히 빠르게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물러나앉는다. 두 그릇째 국밥을 비운 김두수는 손바닥으로 땀을 닦는다. 잠시 동안 얘기를 더 나누다가 그들은 일어섰다. 참말입지 홍이 가아가 어찌 된 거 앵이요? 봉구는 또 걱정이다. 방정도 떨어 쌓는다. 아닌 게 아니라 송이도 불안을 느낀다. 그런데 가건이 생각했던 방금 나간 두 사람 중 젊은 치, 그러니까 김두수가 되돌아왔다. 뭐를 잊었습니까? 왜 그래요? 실은 내 윤선생 전가를 받았는데. 윤선생요? 그러니까 윤선생 하숙하던 집에 잠시 다녀갔으면 좋겠어. 윤선생이 회령시 오셨어요? 며칠 전에 회령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윤선생은 길상이보다 못할 게 없다. 길상이는 남의 집 하인이지만 윤선생은 학교 선생님이었어.
지금은 그만두었다지만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송이가 간 곳은 얕은 지붕에 집들이 따닥따닥 붙은 동네. 좁은 골목을 한참 들어간 곳에 낡은 초가집 앞이다. 늙은 작부 서울댁이 살던 집이었다. 여보세요? 판자문을 흔들어 본다. 누기요? 어둠 속에 얼굴이 나타났다. 서울댁은 아니었고 그보다 나이 젊은 여자다. 아, 국밥집의 처자 앵이요? 손님 계시지요? 이 집이 그러잉 들어옵세? 송이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 김주사, 국밥집의 처자 왔소꼬망? 들어오라 해요. 내다보지는 않고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들어가라이? 송혜는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윤희병이 묵고 있던 방에 사내는 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앉아. 무슨 전가를 받아오셨어요? 볼멘 목소리다. 나이도 많잖은 사내가 반말 찌거리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윤희병은 깍듯하게 존대를 했는데 뭐가 저렇게 상스러운가 싶기도 하고. 버청나무같이 서서야 얘기가 되나? 송이는 퍼질러 앉는데 제법 감칠맛 있게 생겼군 그래? 빤히 쳐다본다. 어서 말해요. 말보다 윤선생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편지요? 전에도 편지질을 했다며? 찾아온 걸 보니 그쪽에서도 생각이 있는 모양이구먼. 김두수는 먹이를 물어다 놓은 맹수같이 느긋한 몸놀림으로 벽에서 등을 뗀다. 그 윤선생 똑똑한 사람이지. 듣자니까 부모 형제가 없다며? 그래요. 허참, 왜 그리 톡톡 쏘지? 가져왔다는 편지나 주세요. 가야 하니까요. 가면은 잠밖에 더 자겠나? 늦은 밤에 국밥 손님이 찾아올 것도 아니겠고. 객주집 공서방에 양 아버지라 하든가? 이래 순서를 따지잘 것 같으면 명색이 양부모라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 중간에서 내가 나서야 하는 건데. 송혜는 역겨운 생각이 든다. 편지 안 주시면 그냥 가야겠어요. 서둘기도 하네. 편지뿐인 줄 아나? 내 편에 반지도 만들어 보냈어. 반지를요? 그래. 윤선생을 말할 것 같으면 사람이 똑똑할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는 이름난 부잣집 맏아들이야. 헌데 국밥집에는 길상이라는 그 사람이 들어오나? 아니. 윤선생이 그 여자 길상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고 근심을 하더구먼. 윤선생으로선 마음에 걸리는 일이겠지. 설마 그런 것은 아니겠지? 아니에요. 아니라. 그 사람은 곧 장가 갈 거라. 장가 안 간다면 이쪽에도 생각이 있다 그 말이야? 아니래도요? 그건 다행이고. 자, 그러면은 편지하고 반지를 주어야겠는데. 자, 건네준다. 편지 피봉의 글씨는 분명히 윤희병의 필적이다. 편지보다 그 반지를 펴보아. 손가락에 맞는가 껴보고. 두 돈 중 가량의 방숭아 반지다. 송이는 김두수를 한번 건너다 본다. 양볼이 빨갛게 된다. 눈이 반짝거린다. 조심스럽게 달겨든 김두수. 언제 마련해 두었던지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목을 빗은 닭의 털을 뽑듯이 손등에 손톱 자국은 남겼으나 송이는 허무하게 당하고 말았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뿐. 문을 따준 여자는 도시 집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기척이 없다. 이 날강도 같은 놈아! 김두수는 뻐드렁니를 드러내며 만족스럽게 웃는다. 날벼락을 맞아 죽을 놈! 더 크게 외쳐보지? 난 입을 꾹 다물고 있을 테니 말이야. 비로소 자기 처지를 깨닫기나 한 것처럼 송이의 얼굴이 질린다. 외쳐보아! 그러면 윤선생한테 시집가긴 다 틀린 일이지? 그 편이 내겐 좋지 않겠어? 데리고 살 수 있으니까? 안 그래? 흐흐. 송이 얼굴은 더욱더 질린다. 거기서 원한담 오늘 밤 일은 싹 묻어둘 수도 있고. 내야 뭐 여자의 궁한 처지도 아니니 말이야. 이젠 가보아. 없었던 일로 하면 될 거 아냐. 문벌 좋고 부잣집 맏아들한테 시집 가는 건 어려운 일 아니래도 길상이 놈 따위가. 흐흐. 가보라니까? 송이는 꼼짝하지 않는다.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태산 같으나 야가지는 힘이 더 강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눈물을 짜기 시작한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린다. 장롱을 열어서 치는 소리다. 송해는 펄쩍 뛰듯이 일어선다. 판자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온 송해는 허둥지둥 골목을 빠져나오다가 걸음을 멈춘다. 죽일 놈, 칼을 갈아서 찔러 죽일까? 속절없이 내신 새가. 아이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놈이 말한다면, 미친 개한테 물린 셈 친다면 내가 뭐 하려고 그곳에는 갔을까? 의심도 안 하고. 아이고. 그러나 가게 앞에까지 왔을 때 송해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에 생각이 났다. 편지를 두고 온 생각도 났다. 얼른 반지를 뽑아 치맛말기 속에 집어넣고, 봉구야, 홍이 왔니? 왔소꼬망. 그런데 홍이는 어디 갔니? 방에서 자고 있음매. 벌써? 벌써라니? 나간 지 얼마나 오래? 하는데 봉구 입을 틀어막듯이, 오래되긴. 객주집에 가보니 앙이 왔다 하젠소? 어디 갔어 집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동무집에서 놀다 오는 거야. 봉구야, 길상이 불렀다. 담배 한 갑 사갖고 와. 봉구는 길상으로부터 돈을 받아들고 나간다. 어디 갔다 왔지? 길상의 노한 음성이다. 누굴 보고 묻는 거예요? 거기 보고 물었다. 왜요? 그럴 이유가 있어. 이유부터 말해요. 대답부터 듣고 말하겠다.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히는 것은 이쪽이야. 송해는 혼란 속에 빠진다. 혹시 하는 생각이 고개를 치켜들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되어 가슴 한복판에 커다랗게 퍼져나간다. 말 못하겠으면 내가 말해주지. 송해가 간 곳은 윤가놈의 하숙집이다. 뭐라고요? 길상은 등을 굽히며 가게 바닥을 내려다본다. 설사 그렇더라도 무슨 상관이지요? 나는 상관이 없겠지. 네? 나는 송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상관이 없지요? 염치없고 주제넘는 일이에요. 남이야 무슨 짓을? 송해 얼굴에 분노의 불길이 탄다. 혹시 했었던 만큼 이제는 애정이고 뭐고 다만 미운 것이다. 이산해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내 말을 허술히 듣지 말어. 송해는 윤가놈을 만나서는 안 된다. 송해 신세도 망치겠지만. 망치기는 왜 망쳐요? 윤가놈은 나쁜 놈이야. 학교에서도 쫓겨나지 않았어?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놈은 송해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다. 좋아하건 안 하건 상관없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요? 넌 공노인의 양딸이며. 하다 말고 길상은 깊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 침묵이다. 학교를 쫓겨난 빈털터리가 용정에 남아있는 것도 수상쩍지만 그놈의 하숙비는 어느 놈이 대주는 걸까? 고향에서는 이름난 부잣집 맞아들이며 가문은 또 어떻고 하던 산의 목소리가 송의 귓가에서 쟁쟁 울린다. 바닥에 깔린 엷은 의욕이 말려 올라오면서 그 목소리는 더욱더 크게 울린다. 모르거든 말이나 말지. 자기가 뭘 안다고 하숙비 누가 되는 걱정까지 하는고? 송해, 내 말 허술하게 들어선 안 돼. 송해는 후회할 거야. 윤가놈은 송해를 이용하는 거야. 내 말 곱깝게 듣지 말고 신세를 망쳐서는 안 된다. 송해도 조선나라 백성이거든. 후회해도 좋아요. 이용 당하면 어때요? 버림받아도 좋단 말이에요. 내가 뭐 양반집 귀순가요? 쓸데없는 참견 말고 가. 가주세요. 사돈에 팔촌이나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송해는 앞뒤 생각 없이 소리를 지른다. 아래 위 입술이 실룩실룩 경련을 하고 눈꼬리가 찍혀 올라간다. 흉한 모습이다. 길상은 송해가 이미 당해버린 것을 감지한다. 그러나 상대가 윤희병 아닌 김두수라는 것을 알도리는 없는 것이다. 동정심이 일지 않는다. 미운 생각도 없다. 다만 싫은 생각, 보기가 민망스럽다는 냉정한 거리감이 있을 뿐이다. 길상은 몸을 일으킨다. 좀 더 설득해보리라는 생각을 버린 것은 그러나 다만 송이가 싫다는 감정에서 뿐만은 아니다. 감정 자체는 양심으로 봐서는 약점이다.
송이를 아끼고 지켜주리라는 마음보다 상대편 윤희병의 정체가 저지를지도 모르는 조차는 그 결과를 근심해서 찾아왔으니까 개운찮은 면이 있다. 누가 저한테 어쨌기에? 보기만 하면 앵돌아져서 피해가는 것을 그럴 때마다 길상은 꼴 같지 않다 싶었고 얼굴이 벌개져서 노려볼 때도 정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었다. 송이의 세대 음성을 들었으나 길상은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린다. 길바닥에 피우던 담배를 버린다. 마침 뛰어오는 봉구로부터 담뱃값을 받아든 길상은 수고했다 하고 가버린다. 봉구는 입김을 내어 뿜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송이는 홍이 잠들어 있는 방을 들락거리며 안절부절이다. 봉구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어디 두고 보자 어디? 어찌 그렇매? 뭐가? 소리를 지르면 소리? 소리를 질렀음 질렀지. 아니 네가 시합이냐? 내내 방정을 떨더니 이젠 참견이야? 죄 없는 봉구에게 시비를 건다. 그만 둡세. 그만 안 두면 어쩔 테냐? 이러지 맙소. 무식이 잘못이 있다고 나더러 싸움질 하자는 긴가? 저게? 뭐 어째? 너하고 싸마잔다고? 앙이 그러소꽝이? 아까부터 나를 보고 성을 앙이 냈다 말임둥? 달라들어? 송이는 쫓아오더니 봉구뺨을 찰싹 소리나게 때린다. 어째 때립니까? 앙이 무식이 때리는 뱁이 어디매 있느냐? 봉구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다. 가게 문이나 닫아. 실슴. 송이는 가게방에서 뱅뱅이를 돌다시피 하다가 뒷간으로 뛰어간다. 뒷간에 문고리를 걸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송이는 울음을 터뜨린다. 아, 죽어버릴까 보다.